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혜성 환매 수혜자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며 원칙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는데요. 수없이 확정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위원장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불법이에요. 그 명백한 불법인 거고 불법에 기한 환매인 건 맞는 거고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지금 특정 모 인물들인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판매사 운영사가 그 특정 모 인물들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인 거고.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펀드에서 다선 국회의원 등 29명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상으로 지목된 김상희 의원 등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다선 국회의원 등 문구를 빼는 게 직무유기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익자들 빼는 게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죠? 네, 이 원장은 자본시장에서 불법은 직위에 관련 없이 공론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칙대로 조사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가 조사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원칙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장이 라임 특혜 환매 조사 의지를 재천명한 만큼 증권가의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